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멋지죠? 오늘은, 네, 로망 화분입니다. 예쁜 아이들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와, 화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또 색감이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문하시는 번호는 010-2029-4121, 4121번입니다. 자, 5만원 무료 배송이고요. 네, 1번입니다. 와, 선목금. 네, 11만원인데요. 자, 연꽃 화분에 큼다한 대품 사이즈입니다. 와, 색감 정말 예쁘죠? 네, 보고만 있어도 흐뭇한데요. 자, 요런 아이들이 앞으로 여름이 되면 더 예뻐집니다. 색감은 요렇게 화사한 핑크색이고, 진한, 네, 핑크색이죠. 선목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 화분도 큰 사이즈고, 대품이에요. 11만원입니다. 자, 가격, 네, 요렇게 좋죠. 자, 요거는,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25이고요. 자, 키는 네, 24, 25입니다. 자, 위아래 똑같은데요. 네, 화분도 큼다한 사이즈. 요렇게 선목금이 들어갑니다. 11만 원이에요. 네, 이번에 요 아이가 무별, 네, 한몸 자연군생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 네, 툭티가 되어 있는 요런 다 자연군생이라고 하는데요. 자, 11만 원입니다. 자, 연꽃 화분이 굉장히 또 인기가 많대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화사하게 예쁜 핑크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얼굴들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식물 사이즈가요, 25 똑같습니다. 자, 다 같은 대품이라서, 자, 26이고요. 요거는 각각, 네, 개당 11만 원씩입니다. 자, 1번과 2번이었고요. 자, 3번에 요 아이가 이화철학. 네, 아주, 네, 큰 사이즈 13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은, 네, 엉겅퀴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입구가 아주 넓게 되어 있습니다. 와, 사이즈, 이거 매장에서 전시해 놓으면 너무 예쁠 텐데요. 자, 요거는 30인데, 근데, 이거 훌쩍 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40 정도 될것 같고. 네, 요 아이가 이화철학 13만원입니다. 큰 대자이고, 요렇게 예쁩니다. 네, 반질반질하고, 네, 건강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4번에 샤넬 한몸 자연군생. 요거는 또, 네, 연꽃 그림이 이렇게 롱본식 스타일로 요 샤넬과 아주 잘 어울리죠. 이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고 가격은 1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초록빛감도 나오고 붉은색도 나오고 아주 다양한, 네, 크림색, 뭐, 노랑빛감도 나오고 다양한 색감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은 아주 진한 색감, 붉은색이 좀 강하죠. 그러다가, 네, 다크하기도 나오고. 자, 12만 원입니다. 요 중앙에, 네, 검은색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23, 네, 키는, 네, 24, 25. 자, 키가 훌쩍 있는 멋있는 아이 4번에 뒤로 물러났습니다. 큰 사이즈예요. 네, 12만 원입니다. 자, 5번에 불꽃놀이 철학. 네, 15만 원입니다. 자, 이것도 연꽃 그림에 아주, 네, 입구가 멋지게 되어 있고요. 이 불꽃놀이가 또 색감이 정말로 예쁘잖아요. 자, 반반입니다. 치킨도 아닌데, 자, 여기 반, 여기 반. 너무 멋지게 되어 있죠. 자, 다채로움이 있는 불꽃놀이 철학 15만 원입니다. 네, 식물 사이즈가, 네, 27. 네, 요렇게 예쁜 아이. 자, 반반이, 네, 불꽃놀이 철학.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큰 사이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6번에 요 아이가 미아철학이라는 아이. 자, 한번 보시고, 네. 철화 엮임을 보시라고. 네, 그리고 여기는 예쁜 꽃이 몽골몽골하게 피어 있습니다. 15만 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22, 23입니다. 이화철화 가격은 15만 원이에요. 자, 화분이 아주 화사하고 예쁘죠? 네, 이어집니다. 7번에 익랑철화 11만 원입니다. 자, 화분 꽃이 너무 예쁘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5 내지 네, 26인데 자, 철화 엮임 수영 보시고. 네, 이렇게 생얼로 또 풀려도 예쁠 것 같아요. 자, 11만 원입니다. 자, 꽃은 이렇게 앞에서 조금 더 네, 장미꽃이네요. 네, 8번에 마히바흐 네, 11만 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이렇게 예쁜 색감으로 들어가네요. 와, 이 철정미 나오는 것 같이 너무 예쁜데요. 저 이렇게 동글동글한 꽃도 굉장히 예쁘죠. 화려하기도 하고. 자, 마히바흐 11만 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 이렇게 되니까 16.5. 키만 재보면 네, 16, 17입니다. 아유, 네, 수영이 정말 예쁘네요. 자, 11만 원이고요.
자, 9번에 붉은 꽃동 철학 95,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화분이 이렇게 무당벌레 예쁘게 쨍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예쁘죠. 요 아이는 자,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약간 찢어진 네, 목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수영이 또 풍성하고 다채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0이에요. 자, 요거는 사이즈가 29 내지 30인데요. 가격은 95,000원입니다. 자, 붉은 꽃동 철화예요. 네, 10번에 이 아이가 핑크 마녀 철화 95,000원입니다. 자, 생얼 느낌으로 철화가 엮여져서 굉장히 풍성하고 묘하고 예쁘네요. 자, 이 아이 이름은 핑크 마녀 철화 95,000원이고요. 자, 은근키 그림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5입니다. 자, 위에서 볼때 아주 풍성한 수영입니다. 네, 11번입니다. 이 아이가 피치 후리대, 네, 철화 풀림되어 있습니다. 자, 화분은, 네, 15만원이고, 화분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인데, 와, 이게 화분값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큰 사이즈에, 네, 피치 후리대 철화 풀림 15만원. 와, 이 가격이 너무 좋은데요? 자, 이거 30, 네, 훌쩍, 네, 되죠? 이렇게 큼다한 사이즈. 자, 손으로 한번 크게 가늠해 보시고, 네, 철화 풀린 얼굴, 네, 굉장히 예쁩니다. 네, 오글오글하게, 너무 예쁘게 얼굴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화분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네, 15만 원이에요. 네, 16번입니다. 요 아이가. 네, 다시 옆으로 12번을 소개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샤넬 생얼입니다. 키가 조금 있는 아이. 자, 샤넬 요 아이가 네,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자, 키가 있어요. 네, 키가 요게 네, 25 옆으로 가면 네, 21. 네, 요 아이가 샤넬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풍성한 수영에 아주 멋집니다. 12번이고요. 네, 가격은 요렇게 네, 3만원입니다. 샤넬. 자, 13번의 이화철아. 굉장히 건강미가 나오고 있고요. 네, 풀분에 심어진 아이. 네, 65,000원입니다. 이화철아예요. 자, 요거는 24. 네, 그 정도 되는데. 자, 요거는 생얼도 있고, 철화 풀림, 철화 얼굴도 있고, 네, 풀리면 더 예쁠 것 같고, 네, 가격은 65,000원입니다. 자, 14번의 요 아이는, 네, 익랑철화예요. 약간 다크한 매력이 나오고 있고, 네,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큼다한 사이즈 58,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네, 25.5이고요. 익랑철화. 가격은 58,000원입니다. 아, 윤기가 있으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고요. 자, 15번의 흑사금. 와, 이렇게 풍성한 수영에 얼굴이 굉장히 건강하고 예쁜데요. 자, 25,000원입니다. 아직도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자, 요거는 네, 22 사이즈, 적은 사이즈 아니고요. 자, 요렇게 재보면 네, 22 맞네요. 23도 될수 있고, 네,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16번의 소화. 좀 전에 소개하다 말한 아이. 78,000원입니다. 자, 앞에 예쁜 꽃 보시고, 소화가, 네, 분해 옮겨 놓으니까 또 요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네요. 정말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 21입니다. 큼다한 사이즈고, 그리고 30인데 화분 전체의 길이 한번 보시고요. 소화 78,000원이고, 16번입니다. 네, 17번의 화이트 엔젤. 93,000원입니다. 와, 네, 예쁘죠. 네, 양옆으로 이렇게 아가가 이렇게 많은 수영을 어떻게 이루었을까 할 정도로 예쁩니다. 자, 화분도 이렇게 국화꽃이 그려진 예쁜 화분에 93,000원입니다. 화분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자, 얼굴 한번 보시고 가격은 93,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25이네요. 자, 얼굴도 정말 많죠. 여기도 얼굴이, 네, 헤아릴 수 없는데. 자,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18번에 요 아이가 리무너스 철화 93,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네, 요거는 숨 쉬는 화분이란 느낌이죠. 자, 앞에 요거 보시고, 와, 리무너스 철화가 요렇게 얼굴이 많네요. 오, 대단합니다. 자, 요거는 21 내지 22인데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또요 아이 제가 키우는 아이기 때문에 색감이 정말로 예쁜 아이입니다. 자, 93,000원이에요. 큼다한 사이즈라는 거 아시겠죠? 자, 19번의 알사탕, 9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감, 네, 요거, 네, 예쁘게 감이 달려있는, 네, 화분 너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이즈, 네, 고다음 사이즈 같기도 하고.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 20 내지 21입니다. 알사탕, 네, 95,000원입니다. 20번에 나나 후쿠민이 78,000원입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위에, 네, 수영과 색감이 아직도 이렇게 예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이에요. 자, 대품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네, 78,000원입니다.
21번에 니카금 생얼도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철화도 있고, 네, 살아 움직이는 뜻이 아주 멋집니다. 자, 니카금 7만 5천 원이고, 네, 유학분이에요. 그림이었고. 자, 이렇게 수영 한번 보시고, 네, 식물 사이즈 다시 한번, 네, 23입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감 너무 예쁘죠? 22번에 밀키금 8만 5천 원입니다. 자, 장미꽃에 예쁜 밀키금, 네, 화분이 크면 쑥쑥 크기 때문에 풍성한 수영을 빨리 볼수 있습니다. 자, 이건 14이고요. 자, 밀키금 8만 5천 원입니다. 22번이고요. 자, 23번에 불꽃놀이라는 아이 8만 5천 원입니다. 자, 화분이 이렇게 약간 롬브식에 아주 예쁜 꽃그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네, 탄력 받으면 쑥쑥 크면 아주 멋진 아이로 바뀔 것 같아요. 자, 21입니다. 네, 불꽃놀이. 네, 가격은 8만 5천 원이고요. 자, 24번에 흑사금 7만 8천 원입니다. 자, 화분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얼굴 한번 보시고. 굉장히 반질반질하니 이 건강미가 네, 끝판왕입니다. 자, 22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20도 될수 있고, 20과 22 사이. 자, 요거는 흑사금 7만 8천 원입니다. 네, 25번에 샤넬 철화 아주 매력적이죠. 이렇게 생얼이 하나씩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자, 샤넬 철화 앞에 꽃그림 보시고 11만 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5이네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앞에서도 한번 보시고, 네, 샤넬 철화 11만 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26번입니다. 경성백금이라는 아이. 자, 새 그림 그려져가 있는 예쁜 장미꽃인데요. 이 경성백금이 정말 매력적인 아이인데, 자, 요렇게 큼탁한 사이즈 11만원입니다. 오, 색감이 아주 영롱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뻐요. 요 아이 23입니다. 자, 손으로 한번 크기 가늠해 보시고, 큼탁한 사이즈예요. 자, 손이 앞쪽으로 있었는데, 요렇게 한번 보시고, 얼굴이 왕얼크니, 네, 멋집니다. 네, 가격은 11만원이에요. 자, 27번에 메두사 철화 9만 8천 원입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멋진 수영을 이루고 있고요. 자, 윤기가 반질반질 흐르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 9만 8천 원이고요. 자, 밑에는 생얼이 이렇게 풀려서 아주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고요. 자, 철화 엿김도 있고, 여기는 생얼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재보니까 근20 내지 21입니다. 자, 키가 조금 있죠? 네, 9만 8천 원입니다. 네, 28번에 썬라이즈 철화입니다. 자, 여기는 네, 하얘 비치면 되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고, 요런 얼굴도 요건 다 하얘 비칩니다. 자, 여기 앞에 수영 보시고요. 네, 썬라이즈. 네, 예쁜 디테일에 7만 5천 원입니다. 자, 가격이 괜찮죠? 자, 식물 사이즈가요. 요렇게 하면 22, 23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네, 썬라이즈 철화 7만 5천 원입니다. 29번에 동년이라는 아이. 자, 예쁜 새 그림에 네,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10만 5천 원이고요. 자, 요 아이도 아주 고급진 얼굴로 나중에 탈바꿈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동년이라는 아이. 요거는 18이고요. 29번에 10만 5천 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이름표가 날아가는 바람에 자, 30번에 요 아이 이름은 제가 알면 자막으로 하고 일단은 예쁜 화분에 네, 5만 3천 원이라고 합니다. 5만 3천 원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20입니다. 키가 있어요. 네, 키가 21 내지 22. 자, 요거는 네, 30번에 요거는 네, 5만 3천 원입니다. 자, 31번에 후레뉴. 네, 얼굴 한번 보시고 아주 예쁘죠? 자, 화분이 요렇게 아름다운, 네, 뭘까요? 네, 아, 복주머니 화분이네요. 자, 큰 사이즈. 후레뉴 15만 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20이네요. 큰 사이즈예요. 자, 앞에서도 화분이 아주 화려하고, 네, 가격은 15만 원입니다. 자, 32번에 수목화. 네, 6만 3천 원입니다. 자, 복주머니 가방에, 수목화가 여기도, 이두 군생인 요 아이 많이 컸네요. 확실히 예쁩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6이고요. 6만 3천 원이에요. 앞에 정면에서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33번에 요 아이가 줄리아나 5만 3천 원입니다. 자, 포도 그림이 그려진 롱분이고요. 줄리아나 색감 정말 예쁘죠? 자, 요렇게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15 내지 16인데요. 자, 줄리아나 키가 약간 있는데요. 가격은 5만 3천 원입니다. 자, 핑크 마녀. 34번에 가격은 4만 3천 원입니다. 자, 요 아이가 장미꽃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가 있고요. 자, 식물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되니까 네, 13 내지 14인데요. 자, 조금 네, 큰 사이즈. 네, 보다는 작은 사이즈 43,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예쁜 얼굴이 색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5번의 마이바흐 철화가 65,000원입니다. 앞에 화분 한번 보시고, 자, 이 아이도 약간의 핑크톤이 나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16입니다. 마이바흐 철화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네, 36번의 요 아이가 수목화 철화입니다. 자, 73,000원이고요. 자, 청아 장미꽃 그림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수목화 철화. 네, 요게 식물 사이즈 16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아주 예쁘죠? 네, 가격은 73,000원이에요. 자, 37번의 월명주 철화 65,000원입니다. 장미꽃 그림이 예쁘게 되어 있고요. 자, 월명주 생김도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3 내지 14입니다. 가격은 65,000원이에요. 자, 38번의 비비안금 63,000원입니다. 자, 양귀비 꽃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자구 하나 달고 있습니다. 비비안금 식물 사이즈 대략 12, 13 보시면 되고요. 아, 정말 이 아이는 나중에 크면 꽃같이 예뻐질 것 같아요. 자, 38번에 63,000원입니다. 39번에 비비안 네, 52,000원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새가 예쁘게 날아가고 있죠. 요 아이는 비비안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2 내지 13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가격은 52,000원이에요. 39번입니다. 자, 40번에 요 아이가 휴밀리스 85,000원입니다. 자, 위에 얼굴 한번 보시고 휴밀리스가 또 맑고 깨끗한 크림색이 되면 정말 매력적인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16. 네, 화분도 예쁜 장미꽃 그림이고요. 네, 가격은 85,000원입니다. 네, 43번입니다. 요 아이는 무천이 철화 95,000원입니다. 자, 앞에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인가요? 네, 꽃그림 들어가 있고요. 자, 목대 한번 네, 살펴보시고. 자, 요 아이는 네, 95,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이렇게 한번 재볼게요. 식물 사이즈가 네, 22, 네, 22이네요. 22 내지 23. 자, 무천이 철화 생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95,000원이고요. 네, 42번입니다. 요 아이가 백화라 철화 45,000원입니다. 자, 요거 노랑노랑 느낌이 아주 예쁜데요. 자, 요거는 매화 꽃그림입니다. 자, 45,000원이고. 자, 식물 사이즈가 요렇게 재면 15이고요. 요렇게 재면 굉장히 좀 크네요. 자, 17, 18까지 나오는데요. 폭이 조금 더 큽니다. 자, 요거는 네, 백화라 철화 45,000원이고요. 자, 43번에 소화라는 아이가 아주 얼굴이 풍성하고 굉장히 예뻐지고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네, 30,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1입니다. 21. 점점 더더 예쁜 아이들이 많이 네, 풍성한 수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아이가 가격이 3만 원이에요. 자, 44번에 붉은 끝동 철화 네, 3만 5천 원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보시고요. 생얼도 보이고 목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이게 철화인데 3만 5천 원 가격 너무 좋죠? 자, 24 내지 네, 24.5인데 자, 붉은 끝동 철화 가격은 44번에 3만 5천 원입니다. 네, 45번에 경성백금 35,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 정말 명랑하게 물들어가며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18입니다. 경성백금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여기 45번에 35,000원이에요. 자, 46번에 마이바흐 30,000원입니다. 와, 요 아이도 색감이 살짝 나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자, 17이고요. 키가 있습니다. 20이고. 마이바흐 네, 30,000원입니다. 사이즈 크고 아주 풍성합니다. 자, 47번의 동영 25,000원입니다. 자, 요 아이도 훅 피어나면 굉장히 예쁜데 아직은 조금은 더 피어나면 더 예쁘겠죠. 지금도 많이 예뻐졌습니다. 요 아이 저도 하나에 키우잖아요. 25,000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 네, 15 내지 16입니다. 자, 아주 고급지게 색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은근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착한 가격으로 주셨어요. 네, 25,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밀키금 25,000원입니다. 48번이고요. 자, 요것도 밀키가 아니고 밀키금이라서 아주 영롱하게 물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요거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식물 사이즈가 네, 3.5. 네, 밀키금 25,000원이고요. 자, 49번에 불꽃놀이 25,000원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얼굴이 아주 네,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아이가 또 큼다해지면 색감이 또 너무 예쁘게 들어가는 아이죠. 자, 17입니다. 불꽃놀이 25,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예쁘죠? 네, 50번입니다. 공작새 금 43,000원입니다.
네, 화분도 예쁘고 위에 얼굴도 한번 보시고 아주 화사하니 예쁘죠? 자, 요거는 네, 14이네요. 네, 공작새 금 아주 빨갛게 물 들어가고 아주 예쁜 얼굴이 나옵니다. 43,000원이고요. 자, 51번에 요 아이는 아마조네스란 아이. 자, 한몸 자연곤생 23,000원입니다. 자, 화분은 이렇게 파스텔 톤의 아주 화사한 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대략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7두입니다. 자, 23,000원이에요. 자, 아마조네스라는 아이고, 네, 가격 나와 있습니다. 자, 52번에 로스코프 금 28,000원입니다. 자, 매화 꽃그림에 예쁘게 색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11 내지 12입니다. 가격은 28,000원이에요. 자, 28,000원. 네,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자, 53번에 원종 애성이 아주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35,000원이고요. 자, 카네이션 꽃이 요렇게 예쁘게 피어 있고, 와, 이게 원종 앵성. 이름은 앵성. 되어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이게 브레이브 폴리아랑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같은 아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요거는 11 키가 있는데요. 자, 키가 12. 와, 예쁩니다. 자, 요거는 네, 35,000원입니다. 브레이브 폴리아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쁘죠? 네, 54번에 고사홍 금입니다. 예쁜 색감이 나오는 아이. 자, 요 아이는 43,000원인데요. 자, 앞에 이렇게 예쁜 꽃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굽다리가 조금 높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12입니다. 고사홍 금 43,000원이에요. 네, 요 아이는 55번에 레드베리, 네, 계절금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38,000원입니다. 앞에 장미꽃 그림 보시고, 위에 몽골몽골하게 앉혀져 있는 아이. 아이고, 예쁘네요. 자, 요거는 11 내지 12입니다. 사이즈가, 화분 사이즈가 아주 적은 화분은 아니고요. 자, 입구가 외경이 13인 아이네요. 레드베리, 네, 38,000원입니다. 자, 56번에 아이시 그린, 네,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자, 아이시 그린이 요렇게, 네, 사두 군생이죠. 자, 목대가 쑥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13 내지 13.5. 아이시 그린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자, 56번이고요. 네, 57번에 핑크베라 금입니다. 28,000원이고요. 자, 종 모양 화분을 한번 보시고, 네, 아까 여기가 조금 길게 되어 있어서 아주 네, 목대 있는 아이 심어 놓으니까 예쁘죠. 자, 요 아이가 핑크베라금 색감도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자, 12.5 핑크베라금 가격은 28,000원입니다. 네, 58번에 네, 요 아이는 라탐 철아입니다. 45,000원이고, 자, 여기서 예쁘게 네, 나비 네, 꽃이 아주 네, 예쁘게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네, 12입니다. 라탐 철아 가격은 45,000원이에요. 자, 59번에 둥근잎 피치 후리대 43,000원입니다. 자, 여기 석류 보시고 요 아이 색감이 정말 예쁘죠? 자, 식물 사이즈가요. 11 보시면 되고 키가 네, 11입니다. 자, 요거는 둥근잎 피치 후리대 석류가 너무 예쁜 화분 43,000원입니다. 화분과 잘 어울리죠? 네, 60번에 요 아이가 오렌지 자몽이란 아이 가격은 3만 원입니다. 자,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자, 앞에서도 한번 보시고. 자, 예쁘네. 크리스마스가 연상되는 그런 화분인 것 같은데요. 자, 오렌지 자몽. 그동안에 잘 달궈져서 예쁜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 내지 16인데요. 아주 예뻐요. 가격은 3만 원. 너무 좋죠? 자, 61번에 더스티 로즈 45,000원입니다. 자, 여기 네, 굽다리가 조금 높게 되어 있어서 동글동글 예쁘고요. 더스티 로즈 얼굴도 보시고 네, 가격은 45,000원이고요. 네, 6두입니다. 식물 사이즈가 네, 12 내지 13이네요.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62번에 요 아이가 페트리시나 네, 48,000원입니다. 자, 앞에 노란색 목련꽃인가요? 자, 얼굴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8이고 보편적인 사이즈 15입니다. 네, 가격은 48,000원이에요. 자, 63번에 마디바가 땡글땡글합니다. 요 아이가 네, 57,000원인데요. 자, 장미꽃 예쁜 로망분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자, 사두군생이 아이 색감까지 아주 예쁘고요. 요 아이가 여름에 예뻐지는 색감이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6이에요. 네, 사두군생이 아이 57,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예쁜 네, 다육이 화분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눈으로 힐링도 하시고요. 찜도 예쁘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화사하니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